할머니가 보이네. 누가 모시고 있어요? 이거 우리 같이? 네? 누가 모시고 있냐고. 아, 저희 집이야? 본인이야? 근데 왜 보러 왔어요? 저 사기를 당해갖고요. 사기를 당했어요? 네. 박수, 박수야? 박수? 네. 신내린 지 오래됐어요? 아니, 오래 안된것 같은데? 네. 이제 두달 조금 넘었어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 신고만 내려놓고 뭐 손님이 안 들어온다 그래도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손님 전화만 들어온다 그럼 네 목소리가 문제다, 네 행실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뭐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자기가 이제 케어를 못 해주니까 자꾸 뭐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뭘 배워라.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냐. 그럼 돈 걱정하지 마라. 뭐 지가 뭐 아는 선생님 있으면 뭐 자기가 어떻게든 해줄게. 마스크 잠깐 벗어볼래요? 신받기 전에 뭐 했어요? 일수했어요. 운동 안 했었어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승질 죽여야 되겠다. 그 승질 머리 때문에 그 신받으면 내일 모레부터 갑자기 막 불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기도 가자 그래도 이제 신엄마거든요. 신엄마라는 사람 있고 이제 연애를 하면은 그래도 같은 쪽에 있으면 신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가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똥멍청이 제자니까 그냥 기도 가서 뭐 뛰는데 뭐 산꼭대기 위에 뭐 태극기가 걸려 있다. 뭐 장군님이 이래 쳐다보고 계시네요. 얘기를 하니까 네가 벌써부터 그런 게뭐다 보이냐면서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럼 네가 그 벌써 보이면은 저 서울 가갖고 네가 대한민국 1등 해라. 우리 곁에 왜 근데 남아 내가 있는데? 봤을 때는 본인 신병에서 티격이 진작에부터 내링끝 한지 얼마 안 돼서부터 내링끝 하면서부터 또 티격이 난것 같은데? 예, 꿈도 꿨어요. 그 신엄마가 저희 신당에 와가지고 니처럼 싸가지 없는 새끼 처음 봤다면서. 근데 본인이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서 싸가지가 없는 것도 있어.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하고, 물론 그분이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그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그신 부모님이 잘못이지만 본인이 싸가지 없는 것도 맞아. 예, 알고 맞잖아. 있어요. 예. 그냥 싸가지 없게 하는 것도 본인들이, 만약에 저는 뭐 직진만 이렇게 해서 직진을 했는데, 야, 니는 이제 와서 왜 직진만 하냐면 또딴 소리 하면은 저는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대놓고 얘기를 하는 할머니는 거죠. 제대로 안 주셨는데. 이제 와서 제가 기도를 가자 그러면은, 니가 남잔데, 우리 둘이 기도를 어떻게 가냐고. 그럼 니는 신아빠랑 친하게 지냈어야지. 왜 그렇게 팁을 내갖고, 멀어졌냐면서. 난니 데리고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손님을 보긴 보는데, 신엄마한테는 손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도 못 알아봐요. 그럼 이제 전화는 계속 오나 하길래, 뭐 하루에 뭐네 통도 오고 다섯 통도 온다. 근데 손님은 안 들어온다. 그럼 네 목소리가 문제다. 네 성격이 문제다. 그럼 엄마 뭐좀 해줄 거 없어요? 얘기하면은. 뭐 너희 동토가 난 것도 아닌데 뭐 해줄 게뭐 있노? 왜 니, 없다 그래? 니 목소리를 바꿔라. 왜 없다 그러냐고. 시내 부모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예? 손님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요. 해주는 게 없으니까 신 받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원래 오산에 있었거든요. 오산에 있다가 오산에서는 저기 뭐지? 상가를 잡아서 했었어요. 근데 밑에 뭐 다방 저 술집도 있고 또 부동산도 있다 보니까 뭐 방울 흔들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징치잖아요. 그 소리 가지고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엄마한테 아넌 솔직히 이거 못살것 같다. 그럼 니 수원이 더잘 맞을 거다. 수원 가라. 자기도 어차피 이사 준비를 하고 근데 그게 있으니까. 사기는 아닌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기는 아니지 않나? 그럼 이만한 돈을 받아가서 신내림 이거 한번 하면 끝인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 본인 말대로, 예. 그거는 맞는데, 지금 그 부분을 시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도 그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일단 제가 카톡을 넣어놨어야 뭐 내가 뭘 하자 그래도 뭐 남자로 취급하고 뭐 자꾸 내 탓으로 돌리고 뭘 좀 해달라고 해도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다른 선생님 찾아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른 선생님 만약에 그래 신엄마가 다른 선생님 소식 줘서 내가 또 하루 만에 버림받을 줄 어떻게 아냐 그냥 돈 달라 그럼 내가 알아서 다른 선생님 찾아가겠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연락 한 통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료 점사 신청한 거예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미용실 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미용실이 있으니까 원래 미용실 이제 그 누나가 자기도 답답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받은 지 얼마 안 되나가 얼마나 답답했겠노 그러면 가갖고 화소연 하고 와봐라 얘기를 하고 이걸 좀 넘겨주더라고요. 그 얼마 주고 했어요 내린코? 3,500만 원이요. 근데 내린코 탄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신당이랑은 다 모셔주신 거예요? 위에 저 뭐지? 글문이랑 꽃이랑 이런 걸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 방울 부채 몇 개 있고. 대답이 없어? 네. 자꾸 자기가 뭐 케어를 못 해주니까. 네? 나한테 궁금한 건 뭐야? 솔직히 똑바로 받은지도 모르겠고 저희 어른들은 무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뭐 똑바로 해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신누나들도 똑바로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남을 볼 수 있는 점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어요. 할머니 똑바로 앉아 계시고 근데 그거는 내림굿을 뭐 잘한다고 해서 신이 제대로 오시고 또 뭐 조금 형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신이 나한테 오실 분이 안 오시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본인이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보고 있고 신도 자정을 해 계시고 그건 맞는데 그 신의 부모님하고는 각자 갈 길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조율을 하던 그 분하고 해결을 해야죠. 신의 부모님과.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방송에 타면은 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산 가서도 저는 솔직히 말문이 안 터졌었어요. 그냥 화경으로만 다 봤었고 근데 삼산 가서 뭐 책에서도 보고 뭐 유튜브도 다 찾아봤는데 뭐 삼산 가서 말문 안 터지면은 뭐 백일 기도를 시키든 뭘 시켜가지고 삼산을 가서 말문이 안 터지면 내림꽃을 통해서 말문을 트면 되는 거예요. 내림꽃 때도 말문 안 터졌어요. 그럼 지금 점은 어떻게 봐? 그냥 손님 오시면 어디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배 아프신 분 있어요. 무릎이 아프면 말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적을 받기도 하고 또 말이 입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닌데 내림굿을 받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무당 사주는 맞아. 그러니까 내림굿은 받았는데 그 어떤 선생하고 문제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떤 조율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식을 냈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기도를 대로 가든가. 말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손님을 봤을 때 확확 그게 원래는 옛날에는 내림굿을 하면 말문이 틀 때까지 내림굿을 해야 끝나요. 내림굿을 3박 4일을 하던 5박 6일을 하던 근데 요새는 내림굿의 형식이 많이 축소가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무당들이 내림굿을 통해서 말문이 다 터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꾸 기도하고 산에 다니고 자꾸 산에 가서 또 새신령을 모시고 이러면서 자꾸 말문이 터지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내림굿을 2박 3일 하여튼 이 제자가 신령님이 다 오실 때까지 그 굿이 안 끝났어요. 근데 요새 그렇게 안 하잖아. 본인 잘 모르니까. 어찌됐든 신의 부모가 내가 기도가 가고 싶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신의 부모님들은 본인을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은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신중은 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자꾸 개인사만 얘기를 하니까 주부가 싸우면은 야 너가 아바이 여자 생긴 것 같니 안 생긴 것 같니 그런 것만 물어보고 신적으로 뭘 도와준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꿈도 이제 봉투 받는 꿈도 꿨었고요. 지난번 와서 저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니랑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봉투도 던져줬었고요. 일단 찾아가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건 같아요. 이거 방송 못 나가요? 방송 왜 못 나가? 방송 내줄 거예요? 아니 그건 용 사장한테. 네? 나는 내가 전문고밖에 점을 보는 사람이니까 어? 근데 이 방송을 내고 못 내고는 용 사장하고 상의를 하시고 어? 근데 그게 누가 잘못됐냐를 지금 뭐 여기서 뭐 어? 신엄마 쌍욕하면 뭐 할 거고 그렇잖아 다 이미 벌어진 더 이상 내가 볼 땐 둘이 티격이 나서 어? 부모 자식 간에 신티격이 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뭐 이제 내리꽂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어떤 조율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선생이 있어야 네.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는 맞으니까. 예, 그건 맞죠. 신은 잘 받긴 잘 받은 거야. 제가 신은 원래 잘 받았어. 근데 조금 성격이 본인도 좀 원래도 욱하는 성질이 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것만 잘 조절을 하세요. 성질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신의 길 가는 게 또 말보다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성질 때문에 확 다 엎어버리겠다 이 소리도 나와. 당장은 아니지만. 고비가 생기고 이러면 본인이 그런 말도 또 나와. 원래 이게 근데 그 말도 했었거든요. 신엄마가 저한테 니는 신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인데 내가 잘못 받아줬는갑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신을 내리지도 않을 사람을 왜 내려. 그건 자기가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지. 그럼 뭐 다른 선생님한테 막 물어보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자격이 없는 거지 자기가. 그 자격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런 말에 어차피 신 내렸고 그 휘둘리지 말고 신 안 받았으면 사람 같이 못 살아. 응?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산다고요? 나쁜 짓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어? 할 짓 안 할 짓 다 했잖아.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당장 진짜 그 저희 형 목숨 제 목숨 값이라고 분명히 신고 돈 들어가기 전부터 주구장창 몇 번이나 얘기를 해놨어요. 이번에 잘못되면 그냥 우리도 자살할 거다. 진짜 내 살리려고 이렇게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가 친형이 해주는 건데 내 잘못되면 이번에 진짜 제가 지금 가족들 7, 8년 동안 못 보고 있어요. 나 살아온 게 똑바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뭐 몇십만 원 있어야지 뭐 부모님 찾아뵈갖고 뭐 밥이라도 사드리고 할 텐데 당연 내 주머니에 차비도 없어갖고 집에도 못 갔거든요.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진짜 삼산 갔다가 딱 신고 한 게 끝이거든요. 돈을 돌려 뭐 다 일부라도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뭐 다른 어떤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일부라도 좀 얘기를 좋게 좋게 해봐. 내가 볼 때는 뭐 돈이 좀 일부가 오가는 걸로 보여요. 요 그 사람 뭐 상호명 아예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뭐 오색시장에 뭐 누구 선생 보고 있나 얘기해갖고 좀 방송 보고 있으면은 좀 잘 생각해갖고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면은 잘 생각해갖고 판단해라고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나는 방송 꼭 나갔으면 좋겠고 저 안성에 뭐 박선생이랑 요 오색시장에 정선생이랑 저끼리 지금 짜고 뭐 사람 뭐 병신 만드는 것 같은데 내 성질도 알고 내가 또라이인 거 알면은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고 저는 요번에 가갖고 확 뒤집어 엎을 거거든요 진짜로. 아고 뭐 동네 막내 뭐 확성기 들고 소리라도 지를 수도 있고 나 누가 건들면 나 미친놈으로 변하거든요.
이거 좀 각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뭐, 뭐 일이 안 커지고 뭐 좋게 좋게 끝내주면 뭐 가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뭐 일을 터뜨릴 것 같으면은 나무 동네 뭐 5만 사람들 다 불러가 그냥 그 앞에서 뭐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걔 연병을 할 거거든요. 조만간에 해결이 날 것 같아.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뭐 좋은 거 좋은 거는 끝났는데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제자가 됐으니까 법당에 모시고 있는 신명이 계실 거고 기도해야죠. 안 그래? 네. 빨리 할머니 해결해 달라고 그래. 무조건 승질대로만 하려 그러지 말고. 응? 신에서 움직여야 해결도 빠르지. 우리는 무당이잖아. 몸주잖아. 신령이 계시잖아. 내가 아무리 지랄 떨어도 안 될, 신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건 신명에서 움직여야지. 이게 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 뭐 더 해야 돼?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이 다 풀리고 나서 똑바로 선생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럼 계속 사귀면 똑바로 선생이라는 거는 똑바른 예. 선생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정선생처럼 정선생 박선생처럼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같은 힘든 길을 가는 사람끼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돈만 이래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말고 내 할머니한테 빌어. 어? 법당에 빌어서 좋은 선생님 나한테 길잡이 될 수 있는 선생님 만나게 인연되게 해달라고. 제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서부터 신령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르침을 줄 선생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꾸 내 승질대로 하려 그러지 말고 왜 모셨어 법당 신령님 모셨잖아요. 필요하죠. 그럼 이거 꿈꾼 거는 있는데 제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게 없, 물어볼 사람이 없어갖고 못 물어봤는데 어떤 이제 여자 선생님이 저희 신당은 뒷문이 없어요. 빌라라서. 근데 갑자기 뒷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염주 긴 거 있잖아요. 그걸 몇 개를 신당에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뭐 앞으로 저희 같이 굿도 할 거고 앞으로 뭐 본인이 케어를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부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뭐 연하당에서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뭐 앞으로 같이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좋은 꿈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누군가 인연을 준다는 얘기지. 그럼 제가 성질만 죽이면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나아지는 거야? 그거는 내가 오늘 당장 성질을 오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의 길을 앞으로 가면서 그 성질이 많이 본인한테 그럼 물론 지금 이제 엊그저께 내렸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본인도 내가 자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도력이 쌓이고 신이 점점 차오르면서 그게 저절로 바람이 자겠지만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 성격이 항상 본인이 그 있잖아 정도 많은 사람이고 맞잖아. 네. 정도 많은 사람이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 아픔도 많은 사람인데 그 순간에 욱하는 걸 못 참아갖고 본인이 이때까지 그런 게 많아요. 그렇잖아. 거짓말 못하고 본인 성격이 그래. 거짓말 못하고 여태까지 내가 그래도 살면서 남한테 피해주고 안 살았잖아요. 지금 형도 너무 죽으려고 하니까 저 형 얼굴도 못 보겠고 쥐 돈으로 이제 뭐 해준 것도 아니고 자꾸 사람들한테 돈 다 빌려가 준 거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간 길에서 예. 더 이 지금까지 인간으로 사는 것도 너무 풍파가 많았는데 네. 마지막 길이라고 하고 내가 믿고 갔는데 거기에서 배신이 더 보이니 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목숨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꼭 했어야 됐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용 사장님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용 사장님한테? 밖에 계신 분?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